안녕하세요. 팬크래프트입니다. 요새 신촌으로 일본어 배우러 다니는데요. 아무래도 학생이 많으니까 다이소에도 문구 코너가 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이소 만년필을 사려고 신촌 다이소에 방문했습니다. 역시나 1,000원, 2,000원, 3,000원 만년필 모두 있었는데 1,000원짜리 만년필은 펠트피드라고 해서 사지 않았고 2,000원 하나, 3,000원 하나 이렇게 샀습니다.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만년필입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하나씩 구매해왔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2,000원짜리 만년필은 F촉으로, 3,000원짜리는 EF와 F가 모두 있습니다. 패키지에도 써있듯이 EF가 얇은 선, F가 굵은 선입니다. 역시나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또 의외로 사용연령은 14세 이상이었어요. 본격적으로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펜이랑 카트리지가 끝입니다. 3,000원짜리는 2,000원짜리에 더해서 컨버터와 닙이 하나씩 더 있고요. 2,000원짜리를 F닙으로 샀으니까 비교를 위해서 3,000원짜리는 EF닙으로 바꿔 끼워줄게요. 2,000원짜리 구성품입니다. 3,000원짜리 구성품입니다. 전반적인 생김새는 라미의 사파리 만년필을 많이 닮았습니다. 사파리보다 굵기는 조금 가는 것 같아요. 2,000원짜리와 3,000원짜리 만년필은 완벽하게 호환이 가능합니다. 아예 펜 자체는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구성품 가격 차이지. 자, 이렇게 서로 뚜껑을 바꿔 낄 수도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자석을 갖고 놀던 생각이 나서 자석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193인 제가 들었을 때 실물 사이즈는 대략 요 정도입니다. 캡탑을 먼저 보겠습니다. 캡탑은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무늬는 없네요. 포인트 앤 라인이 클립에 음각되어 있습니다. 라미 사파리의 클립과 정말 유사한데 라미 사파리 클립을 망치로 두들겨서 납작하게 편 것 같이 생겼습니다. 탄성을 한번 볼까요? 어디 꽂기 좋겠네요. 설마 옷에 꽂을 생각 하셨나요? 그거는 진짜 큰일 날 생각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중국산 만년필이라서 조금만 흔들리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잉크가 다 튀어서 옷에 묻을 수 있어요. 절대 절대 옷에 꽂지 마시고 책상에 얌전히 두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뒤쪽 유의사항에도 절대 흔들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립을 한번 볼게요. 립은 가는 촉인 EF와 굵은 촉인 F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EF와 F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EF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드러나 있지 않고 숨어있는 듯한 형태의 립입니다. 이거를 후드를 쓰고 있다고 해서 후드립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EF립은 약간 모기같이 생기기도 했네요. 그리고 뒤쪽에도 까만색 피드가 있는데요. 역시나 이 부분으로 잉크가 이동해서 고여있다가 립 쪽으로 잉크를 흘려 보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F닙인데요. F닙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만년필처럼 생겼습니다. 가운데에는 포인트 앤 라인이라고 수입 판매원 이름이 적혀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립 사이즈인 F가 있습니다. 좀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립도 근데 뭐 봐줄만 하죠, 디자인이. 립 디자인도 나쁘지 않습니다. 몽블랑을 따라한 듯한 어떤 문양 같은 게 또 보이네요. 아, 이런 만년필 촉을 확인해봤는데 벌써 뒤틀려 있습니다. 이거 써보기도 전에 신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필기감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역시 만년필인 만큼 립 뒤쪽에 까만 게 있습니다. 이거는 피드라고 하는데 잉크를 모아두는 잉크탱크 같은 거예요. 여기서 만년필 촉 끝으로 잉크를 흘려보내줍니다. 저가형이니만큼 아무래도 플라스틱 사출 자국이 있고요. 그립부는 투명해서 예쁩니다. 하지만 벌써 약간 누렇게 된 거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누렇게 변색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립부는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겼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중지 부분은 파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지 쪽을 보면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나요. 엄지 쪽은 이렇게 깊게 파놨습니다. 검지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놨는데 중지 쪽은 그냥 동그란 채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살짝 불편합니다. 바디에는 이런 잉크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있고요. 바디 맨 아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거 없죠? 자, 이제 잉크를 충전해볼게요. 우선 카트리지 형태로 잉크를 충전해보겠습니다. 그립부를 보면 이런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카트리지 이쪽 왼쪽 부분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카트리지를 보시면 이렇게 구슬로 막혀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립부에 끼워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딱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힘을 줘서 밀어서 꽂아주세요. 193인 제가 잡았을 때는 대략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그립부가 살짝 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잡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엔 컨버터 형식으로 잉크를 충전해 보겠습니다. 3,000원짜리에 있던 거예요. 이건 주사기의 피스톤이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주사기처럼 누르고 당겨서 잉크를 충전하게 되면 충격에 의해서 눌리거나 해서 잉크가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컨버터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밀고 당기는 게 아니라 돌리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마찬가지로 뚜껑을 벗기고 그립부와 몸통을 분리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컨버터를 그립부에 꽂아주세요. 좀 강하게 밀어 넣으시면 꽂힙니다. 그런 다음에 잉크를 준비해주시고요. 이번에 저희가 써볼 잉크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동백문구점의 감귤 잉크입니다. 투명한 잉크를 준비해봤어요. 자, 우선 잉크병 뚜껑을 열어주세요. 잉크병에 닙을 푹 담가주세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럼 잉크가 딸려서 올라올 거예요. 만약에 안 올라오면 컨버터 체결이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충분히 푹 담그지 않은 겁니다. 잉크병 뚜껑부터 닫아주세요. 잘못하다가 쳐가지고 엎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잉크병 뚜껑을 먼저 닫는 편입니다. 그 이후에 물티슈로 묻은 부분을 꼼꼼히 닦아주시면 돼요. 다 닦았으면 다시 조립을 해줍니다. 잉크 충전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이제 많이 기다리셨을 시필 시간입니다. 다이소 만년필 EF와 F를 번갈아 가면서 한번 써볼게요. 사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둘다 똑같은 카트리지를 꽂고 했어야 되는데, 자, 먼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너무 라미 사파리를 베낀 게 티가 나서 별을 좀 뺐습니다. 하지만 그립부가 투명하고 생각보다 바디 컬러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줬습니다. 두 번째는 필기감입니다. 사실 이런 저렴이 만년필들은 소위 뽑기 운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쓴 펜은 필기감이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헛발질이라고 하는 핵이 안 나온 현상이 굉장히 자주 발견이 돼서 쓰기가 좀 어렵네요. 제가 필기감에 별두 개를 줬는데 솔직히 별 하나만 주고 싶더라고요. 쓰다가 뒤로 갈수록 계속 끊겨가지고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헛발질이 심해서 그렇지 필기감 자체는 괜찮습니다. 뽑기가 잘된 분의 다이소 만년필은 어떤지 되게 궁금하네요. 세 번째는 그립감인데요. 아무래도 삼각 그립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정석적인 그립이라고 하면 저는 삼각 그립처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을 3개를 줬는데, 우리가 뭐 연필이나 볼펜을 쓸때 그립이 잘안 되면 그립 보조 장치를 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달려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 연령은 14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한번 써보게 사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펜 잡는 방법을 제대로 익히기도 쉽고 필기감이 독특하다 보니까 아이가 쓰고 이러는데 흥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나만의 스타일대로 잡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삼각 그립이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별을 3개만 줬어요. 네 번째는 인지도입니다. 다이소만 보면 당연히 별이 5개죠. 5개로도 부족하죠. 근데 다이소 만년필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이름이 없어요. 그냥 만년필일 뿐이고, 뭐 클립에도 이름이 없고, 그냥 포인트 라인, 수입 판매원 이름밖에 없고요. 닙이랑. 그래서 이게 제품명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품명이 사실 딱히 없기 때문에 별 하나만 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인데요. 가격은 당연히 별 5개를 줬습니다. 피드 쪽에 펠트가 있으면 만년필 모양을 한 사인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펠트가 없는 제대로 된 만년필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년필의 꼴은 꽤 갇혔는데 가격이 2,000원부터라 사실 가격 가지고는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은 그래서 별 5개를 줬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저렴하니까 한 번은 호기심으로 써볼 만한 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피에르 가르뎅 그랜드 아쿠아나 트위스비 에코 정도를 입문용으로 구매해서 써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그 제품들은 소위 뽑기운이라는 것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사용해도 괜찮은 만족도를 주거든요. 이것처럼 절대 복불복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 영상에서 최대한 좋게 말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조악한 점이 꽤 많습니다. 한 가지
가지 우려되는 점은 다이소에서 입문용이라고 이 만년필을 사서 썼다가 뽑기를 잘못해서 이상한 펜이 걸려가지고 아 만년필은 원래 이런 건가? 하면서 앞으로 발도 안 붙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좀 됩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획이 끊기는 펜이 걸리면 다시는 만년필을 쓰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만년필을 처음 써본 건 아니고 처음에 출시되었다고 했을 때 써보고 몇년 만에 다시 써봤는데 품질은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려도 다이소에서 보시면 아 그냥 싼 맛에 한번 써보지 뭐 하고 구매하실 거 제가 다 압니다. 립 상태만 괜찮았으면 저도 이 펜을 꽤 자주 썼을 것 같은데 너무 끊기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쓰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뽑기를 잘한다면 이건 정말 가성비 끝내주는 그런 만년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신 분들은 본인이 뽑기를 성공했는지 자신의 다이소 만년필은 어떤지 댓글로 한번 상태를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영상이 별로였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팬크래프트 드림.